이제 유산소 운동하러 나갑니다. 확실히 살이 빠지니까 얼굴이 달라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. 또 걷고 와서 또 운동하고 또 걷고. 다녀올게요. 이거는 양배추 그냥 채썬 거고요. 그리고 올리브 버진 오일 좀 두르고 소금 좀 치고 블랙페퍼 이렇게 갈아서 넣는 거 후추를 좀 쳤어요. 양배추 평소에 좀 그냥 먹으면 뭐랄까 니글니글하고 약간 쏠리는 맛이잖아요. 근데 요렇게 해서 소금간 살짝 하고 오이라고 해서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, 되게.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케바케겠지만 그러니까 요거 생각하면 침 나온다? 요 정도? 그 다음에 이거는 블랙페퍼 닭가슴살.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, 이게. 자, 오늘에서 다이어트 한지 이제 48일 차입니다. 12일 목표한 기간이 남았고요. 남은 기간 동안에 조금 더 유산소 해서 몸을 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계속해서 몸을 만들어 갈 테고요.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면서 그 운동들 좋은 점 같이 또 배워보고 여러분들께 또 소개시켜 드리거나 함께 해볼 수 있는 것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해보니까 각자에 맞는 운동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집에서도 쉽게 할수 있는 운동들 배워볼 테니까 앞으로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앞으로 또제 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